네, 아주 좋은 방 나왔습니다. 이 집이 1년 전에는 500에 45만 원이었고요. 6개월 전에 이제 500에 40 이렇게 해서 저도 계약을 500에 4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요 방이 막 넓다 좋다 뭐 그런 거 떠나서 가격을 많이 다운했어요. 지상층이고 엘리베이터에 있는 5층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있는 5층이고 가격이 500에 35만 원입니다. 원래 500에 40짜리를 또 깎은 거라서 500에 35로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증금 1000에 35로는 안 해주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500에 35만 원. 이렇게 아주 강력 추천합니다. 보증금이 500이신 분들한테는 아주 강추합니다. 단, 채광은 안 좋아요. 채광까지 좋았으면 굳이 더안 내렸을 거예요. 여기 앞에 보면 앞에 건물이 있어요. 앞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앞에 건물하고 길이가 한 2m 정도? 2m 정도 거리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채광까지 좋진 않고요. 채광은 좀안 좋지만 여기서 신대방역에서 멀지 않고요. 신대방역에서 멀지 않고 지상층이고 깔끔하고 이걸로도 500에 30으로 충분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라면을 끓여 먹고 싶다? 그럼 여기 문을 열면 싱크대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세탁기와 싱크대. 내가 요리를 다 했다. 그러면 요걸 닫으면 됩니다. 닫아두면 되고, 여기는 그냥 싱크대로 생각하면 되고, 전자레인지랑 TV까지 풀 옵션이에요. TV도 큽니다. 그리고, 여기 책상 수납장이 있고요. 여기 옷장. 여기 이렇게 옷장. 옷장이 하나 있고, 옷장 아래 또 수납장. 다, 빌트인 다돼 있습니다. 여기도 수납장. 여기는 이제 신발장이겠죠? 여기는 신발장. 이렇게 다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m 97. 여기 에어컨 있는 데서부터 여기까지 2m 97. 그리고 2m 82. 요 벽에서 요 벽까지입니다. 요 벽까지가 2m 82인데 지금 보면 다 신발장, 뭐 수납장, 옷장, 여기 수납장, 책상 여기 싹 빌트인 돼 있잖아요. 크니까는 공간이 작을 수밖에 없죠. 남은 공간은. 왜냐면 여기가 다 지금 옷장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수납장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500에 35로는 아주 강력 추천하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또 500에 40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현재는 500에 35 가능합니다. 근데 항상 이제 500에 30으로 여기를 주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하시고 채광은 좋지 않습니다. 채광 좋지 않고 화장실에 창문도 없습니다. 하지만 채광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둡죠, 아예. 채광 좋지 않지만 지상층이 이 정도 가격이면 아주 강추합니다.